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늘 베풀고 선한 일을 하다 주님 부르시는 날에 후회할 것 없이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심으로 주님 앞에 드린 것으로 인하여 곤핍하지 않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참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부족하고 무능한 종 섰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말씀을 입술에 담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이 이어되어지고 말씀대로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그 부흥성회는 참 우리가 역사적으로 두 가지 기록을 남긴 것 같아요. 하나는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부흥성회였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오랜 설교를 들었던 시간입니다. 설교가 보통 3시간, 마지막 날에는 11시 반에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참 진기록을 남긴 대단한 부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강사님이 저희 교회에 또 성도님들에게 주신 숙제가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숙제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60일 작정 특별 기도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0일을 왜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60일과 근접한 어떤 것도 성경에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가장 비슷한 게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나라를 재건할 때, 성벽을 재건할 때 열심히 준비한 다음에 시작해서 딱 짓기 시작한 게 52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52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52일을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근접한 60일, 그 60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우리의 경제관이 다시 쓰고 또 우리의 상했던 육신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기간으로 참기에 충분한 기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60일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사실 또 긴 것도 아닙니다. 먼저 저희보다 조금 먼저 부흥회하셨던 우리 장황일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은 며칠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153일 했대요. 선물로 153일 받았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60일이라서 하여튼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여러분 이 60일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로버트 마이어라는 분이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아주 작은 반복의 힘, 스몰 스텝, 아주 조그만 발걸음, 그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인생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하며 쓴 책입니다. 그분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의 어떤 결심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연말에 내년에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쫙 결심을 단단히 한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 25%가 결심을 포기하고요. 2주가 지나면 30%, 한 달이 지나면 50%가 포기해서 연말까지 그 결심을 가지고 그래도 완성도 아니고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8%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보다 난가요? 우린 작심삼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를 이루지 못한 이유가 뭐냐 봤더니 결심이 잘못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기는 선하고 분명했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론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이루는 큰 꿈만 바라보고 그냥 걱정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방학 숙제를 가지고 한 달 내내 걱정하다가 정작 방학 숙제를 하는 거는 3일 전부터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결심한 것들을 이루는 시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부터 하라. 영어를 잘하기 원하는 사람은 하루에 한 단어만 하라. 더 욕심 부리지 말라. 청소를 할 때 이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언제 청소하냐 하지 말고 하루에 5분만 청소하라. 운동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런닝머신 앞에 가서 그냥 5분만 서 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60일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것. 하루에 10분 말씀을 읽는 겁니다. 10분 말씀 읽으면서 사도행전하고 로마서를 읽는 겁니다. 사도행전과 로마서. 제가 한번 얼마나 걸릴까 페이지 나누고 한번 제가 한 장을 이렇게 제 속도로 읽어봤습니다. 읽어봐서 곱하기를 나누니까 60일이면은 빠른 사람은 세 번을 읽을 수 있고 느린 사람은 두 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사도행전 로마서로 10분 읽는 시간을 통해서 두 번 이상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60일 예물 봉투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얼마 이상 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작은 액수라도 좋습니다. 100원이라도 좋고 500원이라도 좋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감사의 분량대로 여러분의 능력대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하게 넣지 마십시오. 오늘 이만큼 넣고 내일 이만큼 넣고 하지 말고 그냥 똑같이 넣지 말고 여러분 그냥 감동되는 대로 여러분 있는 대로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기쁘게 낼 수 있는 만큼만 금액이 다르면 어떻고 일정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별로 해도 됐고 개인별로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훈련을 하는 겁니다. 60일 동안 매일 감사 훈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10분, 20분씩만 드릴 수 있으면은 60일이 지난 다음에 그 여섯 가지 기도 제목 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60일의 이런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 60일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10분 성경을 읽는 게 뭡니까?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읽는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10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능숙한 어부였지만 오늘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누구보다 능숙한 어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그 분야의 전문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 전문가가 있죠? 이 일은 내가 제일 잘해. 사업을 하시는 분, 뭐 의료를 하시는 분, 또 뭐 무역을 하시는 분들, 가르치는 분들 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제일 잘하는 것들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하지만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실패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잘 되어왔는데 안 될 때 있어요. 경기 탓일 수도 있고 또 시대가 변한 탓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었고 늘 성공했는데 실패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허탈한 마음에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주님께 오셔서 네 배를 좀 빌려달라 말씀하시고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이렇게 신비로운 거예요. 빈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10분 말씀 묵상을 할 때 여러분께 부탁하는 것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깊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것을 먼저 비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비워지는 것은 뭐 강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빈배 가운데에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공허한 마음, 실패자의 마음,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런 애통의 마음, 빈배의 마음이 있는 분들 이 신비를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를 뒤돌아보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감격이 되고 너무나 은혜가 돼서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이 흐르고 아,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야 하면서 희망이 막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때는 다 내가 힘들을 때예요. 내가 버림받았을 때, 내일을 뭐 먹고 살까 염려할 때 바로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약할 때 가감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당장 기적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죠. 여기 중요하죠.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기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급한 경제적인 문제 빨리 이 문제를 해결이 되는 어떤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60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이 끝나셨을 때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뭡니까? 내 마음이 변하는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바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빈 마음 가운데 이미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전 믿음이 없어요. 전 믿음이 부족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믿음을 어떻게 채워드릴까요? 주유소에 기름 떨어지면 기름 넣어주시듯 교회에서 이렇게 강대상 앞에 주유기 하나 달아가지고 믿음 몇 리터 드릴까요? 해서 믿음을 채워주실까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뭘 들어요? 세상 말? 뭐 세상 상식?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에 강단에서 다른 소리 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믿음을 생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 세상 상식, 경험을 들으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생기고 강해집니다. 그것이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먼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말씀 묵상 중에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이 믿음으로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죠. 순종의 그물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버트 마우의 이야기처럼 작은 발걸음, 아주 사소한 반복의 훈련, 이 훈련을 한번 60일 동안 결심하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모두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훈련을 통해서, 반복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받지 못하는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도 믿었어요. 아 그렇구나, 감동도 했어요. 그런데 내 삶은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30년 전 신앙생활 했던 내 생활이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불가능한 일들이 여전히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틀을 한번 바꿔봅시다. 신앙의 틀. 오늘 강사님도 계속 그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다, 그게 아니라 내가 별에든 내가 한번 돼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살아왔던 경험, 상식 다 내려놓고 한번 내가 상식을 이기고 경험을 이기고 목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부인 나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자격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처럼 한번 말씀에 따라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도전해보는 겁니다. 60일 한번 도전해보는 겁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잘 되는 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있어요. 친구가 이제 말기 암에 걸려서 소망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가망 없습니다. 해서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누워서 그냥 요양을 하고 있는데 4살 된 아들이 와서 성경책을 들고 오더니 아빠 이거 무슨 글이냐고 읽어달라는 거예요. 글을 이제 막 배우니까 재밌었는지 여기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여기 읽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찮은 듯이 아유 왜가 나한테 갖고 오냐면서 그 손가락으로 짚고 있는 구절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말씀은 자기가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확 다가온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퍼드릴 때 믿어지면 아멘 하고 그 이후로는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어날 것이다. 선포해서 이 방이 치료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 10절과 11절에 보니까 10절 끝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럼 이것이 사명입니다. 물고기 그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물고기 위에서 살았던 인생, 그것 때문에 울고 웃었던 지난날의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적게 잡으면 섭섭했고 못 잡으면 울었고 조금 많이 잡으면 교만했던 세상의 경제, 물질이었습니다. 이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니 배와 그물까지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세상 사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또 세상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아주 중요한 관문 하나를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없는 새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나 미국이나 영국의 대각성 운동, 부흥 운동을 보십시오. 첫날의 열쇠는 항상 통회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 그냥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지만은 내가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것이었군요 하면서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가 있고 난 다음에 그는 진정한 내 인생의 비전과 가치관과 사명을 그는 붙들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가 더 행복했을까요?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인생 너무나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젊은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따르고 믿고 의지해서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세상 청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60일 요번에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60일이 지났을 때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선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귀한 60일 행사에 여러분 남김없이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여하시는 분들이 신청서를요 오늘 여기 잘 오려서 나가실 때 모두 내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시면 제가 그 명단을 로비에다가 쫙 적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명단을 놓고 이분이 60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나가다 오다가 계속 손 얹고 기도할 것이고 우리 교육자들도 기도할 겁니다. 이 명단이 뭐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이죠. 입구 쪽에서 우리 교육자 직원들이 받을 겁니다. 안내원들이 받을 겁니다. 모두 내셔서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대충 넘어가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이잖아요. 우리 원천교회 성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할 때 그냥 빠지지 말고 동참해서 여러분들 엄청난 거 뭐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들이 막혔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고 병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면 이거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십조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